아주 오래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기가 센 분이었어. 그리고 좀 융통성이랄까 그런 것도 없으시고 군인 같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피를 묻히고 들어오셨대. 할머니랑 아빠가 놀라서 왜 이러시냐고 어디 다치셨냐고 그랬더니 어떤 도깨비랑 싸우셨다고 그러셨대. 할아버지가 싸움에서 이기시고 나무에다 꽁꽁 매두고 오셨다고. 아빠랑 할머니는 당연히 술을 과하게 드셔서 뭔가 착각하셨나 보다 하셨겠지. 그냥 그렇게 넘기고 다음날 동네에 큰 고목나무 같은데 띠 묻은 빗자루가 꽁꽁 묶여 있었다고. 원래 물건이 오래되면 도깨비가 된다고 하잖아.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 그리고 이것도 아빠가 어렸을 땐데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여우를 한 마리 잡아오셨대. 그걸 또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 매달아 놨는데, 그날따라 바람도 심하게 불고 수산하고 그랬대. 아빠 방에서 보면 그 여우 매달아 놓은 자리가 딱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매달려 있더래.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하고 같이 갔더니, 그냥 여우가 있고, 방에서 보면 또 여자가 매달려 있고, 다시 가보면 여우고. 그날은 아빠랑 할머니가 벌벌 떨면서 주무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동네에서 처음 보는 애들하고 노셨대. 한참 노는데 할아버지가 퇴근하셔서 오시길래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할아버지한테 뛰어가는데 애들이 따라오더래.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서 장난질이냐고 호통을 치셔서 아빠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아빠 뒤를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아빠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